네,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플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그 분양단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양단지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때문에 수요자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자들도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옥석 가리는 과정 안에서 분양가 대비했을 때 미래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분양단지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그 단지들이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그 단지는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3차가 되겠습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3차는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5층 총 9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를 보면 116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더샵 브랜드가 나온 게 세 번째가 되는데요. 세 번째이면서도 마지막 분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차와 2차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치는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는 천안과 아산을 잇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보 10분 거리에 탕정역이 있고요. 또 KTX, SRT, 천안 아산역이 있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역까지는 43분, 또 수서역까지는 30분이면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 수요도 풍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이나 편의시설도 차량에서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청약 경쟁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1차와 2차의 경쟁률이 각각 52.5:1 그리고 30.4: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아산 천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강세를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높은 수요를 유지를 못했었는데 이 정도의 기록이다라고 보면은 높은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탕정지구를 보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됐던 시장에서도 그래도 나름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의 장점들을 보면 단지 설계들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를 했을 때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단지이기도 하고요. 건폐율을 보더라도 13.29% 정도의 건폐율이라고 하면 넓은 그 동간 거리를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통풍 구조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통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동간 거리를 통해서 채광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설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대는 곡교천을 바라보는 그 조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곡교천을 바라보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통풍이 좀 극대화되고 자연 채광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실내 환경을 유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도 보면 가구당 한 1.3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좀 넉넉한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면적을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공간 설계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가구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원하는 형태 그런 뭐 구성을 또 가구 배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가치를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이곳에 좀 풍부하게 있는데요.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 개발이 있고요. 또 GTX 노선이 천안 아산까지 연장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 대한 그 경제 중심지, 그 다음에 고용 창출도 확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천안 아산형 복합화선센터 개발이나 곡교천 국화하천 정비사업 등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주거 환경 그리고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를 하실 때 전략이나 포인트들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 기타 권역의 장점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 당첨된 이후에 시장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런 여러 개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실거주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간 형태, 설계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임대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임대 수익도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일자리들도 있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대기업의 배후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한다라는 것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샵 인피니티 시티 3차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실거주나 투자의 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아경제 플러스였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